네, 개장 전에 꼭 필요한 정보를 모아보는 토마토 모닝 빅데이터 시간입니다. 어제 우리 시장은 오랜만에 강한 반등 움직임을 나타냈습니다. 양시장 빨간불을 켜내면서 안정적이게 마무리를 지었는데요. 이 안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향방 함께 분석해보면서 오늘장의 힌트도 함께 얻어보시죠. 먼저 코스피 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먼저 외국인과 기관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들부터 살펴볼 텐데요. 우선 공통점으로 볼 수 있는 게 외국인과 기관 모두 이렇게 반도체 투톱을 나란히 매수했다는 부분입니다. 외국인이 SK하이닉스 가장 많이 매수한 가운데 기관은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또 사들였는데요. 외국인 같은 경우 SK하이닉스를 이틀 연속으로 매수했다는 점도 특징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밑으로 보시면 SK그룹주들도 외국인의 관심을 많이 받았는데요. SKI테크놀로지 그리고 SK바이오사이언스 가 모두 수급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두 가지 종목은 결국 실적 기대감으로 좀 엮어볼 수 있겠는데요. SKI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증권가에서 생산 차질 영향권에서 벗어나서 이 3분기부터는 실적 개선을 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을 많이 받는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코로나19가 재확산 조짐을 보이게 되면서 이 백신이 조금 더 부각을 받았고요. 이에 따라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도 다시 한번 이 실적 기대감을 받게 되면서 어제 시장에서는 외국인의 수급까지도 들어오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밑으로 보시면 포스코홀딩스 그리고 2차전지 쪽에서 삼성 SDI도 올라와 있는데요. 포스코홀딩스 특징주 가서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기관 쪽에서의 수급 리스트 살펴보겠습니다. 이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나머지 종목들 살펴보시면 과대 낙폭주로 엮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좀 눈에 띄는 게 네이버와 카카오가 되겠는데요. 이렇게 인터넷 플랫폼주들 최근에 낙폭을 깊게 키워나갔었는데 이번에 기관 쪽에서 저가 매수에 나서면서 네이버와 카카오가 모두 이렇게 기관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삼성전기 쪽에서도 기관의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에서의 매도 리스트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매도원 리스트 살펴보시면 외국인은 삼성전자를 이번에도 팔아치우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또 밑으로 보시면 플랫폼주, 성장주 쪽에서 네이버도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2차전지 관련해서는 LG에너지솔루션과 후성이 또 있겠고요. 현대차가 이번에 노조 파업 관련한 리스크를 안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은 다시 한번 매도 물량을 출회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네, 다음으로 기관 쪽에서의 매도 리스트 살펴보겠습니다. 우선은 현대중공업을 가장 많이 팔았는데요. 최근에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LNG선의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이런 좀 호전망이 나타나면서 시장에서의 관심을 받았는데 이번에 기관 쪽에서 수급이 빠져나가면서 주가는 소폭으로 하락한 채로 마감했습니다. 이번에 개선 기대감을 받고 있지만 본격적인 실적 턴어라운드는 내년부터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함께 나왔다는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렇게 조선업종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전 시에 좀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업종이라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밑으로 보시면 삼성물산, KB금융,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S-OIL이 있는데요. 이 S-OIL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유가가 좀 하락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100달러 이하로 좀 진정세를 나타냈는데 S-OIL의 주가 향방까지 함께 오늘도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코스피 시장에서의 특징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특징주 포스코홀딩스가 되겠는데요. 이번에 2차전지 소재 사업을 확대한다는 소식에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급등세를 연출을 했는데 올해 지주사 체제로 전환한 이 포스코그룹이 미래 성장 동력으로 2차전지 소재 사업을 낙점하고 또 대대적인 투자를 이루어낼 것이다 이렇게 예고를 했는데요. 포스코그룹은 8년 뒤인 2030년에 2차전지 소재 사업에서 41조 원의 매출을 거둬들이겠다는 목표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포스코홀딩스의 실적 개선 기대감 받으면서 어제도 시장에서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매수 리스트 살펴볼 텐데요. 이 기관 쪽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기관에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이번에도 가장 많이 매수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이 부분 특징주 가서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또 밑으로 보시면 천보와 LNF, 에코프로비엠 같은 2차전지 소재주들이 다시 한번 부각을 받았는데 2차전지 소재주들도 좀 과대 낙폭주를 엮어볼 수 있겠습니다. 이쪽으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된 것으로 보이고요. 또 바이오 쪽에서는 레고캠바이오가 기관의 관심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 다음으로 외국인 쪽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외국인은 게임주들을 향한 관심도를 나타냈는데요. 첫 번째로 위메이드가 있고요. 카카오 게임즈가 있습니다. 특히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미르 M이 좀 부진한 실적을 받아들이고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최근에 주가가 급락했는데 그에 대한 이런 저가 매수세라고 파악을 해볼 수 있겠고요. 또 외국인이 게임주들 말고도 2차전지 소재 쪽으로도 수급이 돌아왔습니다. 에코프로비엠과 LNF가 대표적이고요. 또 제약바이오주들 쪽에서는 알테오젠이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네, 다음으로 매도리스트 살펴보겠습니다. 매도한 종목들 살펴보시면 외국인이 다시 한번 SM과 JYP 엔터테인먼트 쪽에서 수익 실현에 나선 모습입니다. 최근에 엔터주들을 향한 투자 심리가 개선되면서 주가가 단기적으로 급등을 했었는데 이에 대한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수익 실현으로 나타난 모습이고요. 또 밑으로 보시면 PNT, KGETS, HLB처럼 최근에 시장에서 관심을 받았다가 이번에 좀 단기 조정을 받았던 종목들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기관 쪽 살펴보시면 콘텐츠 쪽에서 CJ E&M이 눈에 띄고 있고요. 그리고 뭐 반도체 쪽에서도 이렇게 수급적으로 좀 빠져나가는 모습이 연출됐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오스템 임플란트까지도 기관 쪽에서의 매도 물량이 출회됐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의 특징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되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최근에 이렇게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리스트에 많이 올라오면서 좀 익숙한 이름인데요.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인 실적 턴어라운드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에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의 올해 연결 기준 매출액이 처음으로 2조 원을 돌파해서 약 2조 2천억 원에 달할 것이라는 증권업계의 관측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이 올 하반기로 갈수록 새로운 바이오시밀러인 베그젤마의 유럽 출시와 함께 기존 바이오시밀러의 시장 확대 등으로 외형 성장세가 앞으로 더욱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함께 제기가 됐습니다. 이에 따라 연일로 이렇게 관심을 많이 받으면서 주가 역시 흐름이 전조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어제도 셀트리온 헬스케어 기관의 관심을 가장 많이 받은 종목이 되겠습니다. 주가 예측 서비스인 스케치까지 함께 살펴보시죠. 네, 스케치 살펴보시더라도 이번에 뭐 투자 의견을 매수로 책정하면서 앞으로의 주가 흐름까지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네, 오늘 주요 일정까지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미국의 6월 FOMC 의사록이 공개되는 날입니다. 지금 이제는 인플레이션 우려감보다는 경기 침체 우려감에 더 큰 무게가 가중되고 있기 때문에 이 FOMC 의사록을 통해서 뭐 금리 인상 정도는 힌트를 얻어볼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이제는 금리 인상이나 인플레이션보다는 경기 침체에 더 큰 무게가 실리고 있는 만큼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추시고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미국의 5월 졸츠 보고서가 발표되는 날입니다. 이제는 FOMC 의사록보다도 고용지표에 더 눈을 들여야 한다. 이런 관측이 많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미국에서의 고용지표, 공석이 얼만큼 남았는지 해주는 경제지표니까요.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마지막으로 유로존 ECB의 비통화정책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유로존에서도 이제는 스멀스멀 경기침체 가능성에 제기가 되고 있는 만큼 이 부분까지 좀 챙겨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런 주요 일정까지 체크해보면서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토마토 모닝빅데이터 시간이었습니다.